네, 오늘 저녁 같이 먹을 거예요. 예, 오늘은 이게 사왔거든요. 이게 여기다 불리는데? 부대찌개인데, 예, 이걸 직접 여기다 넣고 끓이면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봤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넣고 뭐 고추장인가? 이렇게. 예, 그렇죠. 양념이지, 양념. 이렇게 양념을 물 들어가버리네. 물을 잠깐만 있을게요. 이것도 넣을게요. 청국장도 좀 넣고 맛있게. 이건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넣어도 되는 거야. 자, 이제 팔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예쁘게 나오네요, 그죠? 아, 네. 팔팔팔 끓어요.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물 한번 더 예, 이제 내리네. 다된것 같아요. 예. 한번 드셔보세요. 네. 국물 맛을 만져봐요. 어떤가? 짭짤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한번 먹어볼까요? 뭐. 잘된것 같아요, 그죠? 그냥 먹어. 잘된것 같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찌개 맛을 한번 볼게요. 괜찮은데요? 아, 괜찮아요. 아우, 아, 좋다. 퍼서 먹자. 요거로 좀 펴줄까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이렇게 해줘요. 이왕이면 이렇게 퍼요. 이렇게 쭉 해서, 아유, 이렇게. 그래서 국물하고 줄게. 뜨거워서 국물하고 이렇게 쫙. 그래야 먹지. 됐어요? 자, 저도 한번 먹어볼까요? 밀키트라고 해. 밀키트 인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팔팔 끓여 먹는 게 사람들이 간편하고 좋아해요. 아, 괜찮죠? 국물 맛. 이게 부대찌개야. 부대찌개. 이거 말아 먹어도 돼요. 국물하고. 밥을 넣어서.
드셔도 돼요. 네. 우선 이거부터 먹고. 아 이거 근데 자고 좋아요. 좀 넣어서 시원하게 국물 먹어야 되겠네. 아이고 밥하고 이렇게 말아 먹어야 돼요. 좋습니다. 자요. 네. 네? 저도 이 정도는 네. 먹을 수 있어요. 그만 먹어요? 아니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좋다네. 천 안을 이렇게 천천히 먹어요. 국물 맛은 괜찮죠? 얼큰한 것 같고 그죠? 겨울에 먹으면 더 맛있는데 추울 때 먹으면 얼큰하고 좋거든요. 이 부대찌개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생각날 때 이렇게 사다 먹으면 아이고야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대찌개 맛 괜찮았죠? 예. 너 다 먹어. 네 영상은 여기서 끊고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맛있게 식사하세요. 감사합니다.